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어? 오빠. 뭐? 어디야? 나 지금 집이야. 화장실이네. 아니야. 울리는데. 아니야, 근데 너 누구야? 동혁이 오빠 목소리 아니야. 너는 누구야? 너 목소리 아닌데, 이거. 오빠. 오랜만이네. 잘 지내고 있고? 네, 요즘에 유튜브 하더라. 우리 유튜브 1,000명 찍었다. 드디어 하냐? 아니, 야. 잘했다. 우리 여기 뭐, 네 지금 집이제? 너 집 근처에 우리 볼 일 있어서 잠깐 왔다가, 동혁이랑 내랑. 현서, 네 지금 집에서 뭐 하는데? 나 지금 나간다. 어디 가는데? 서면. 왜? 막년회. 누구랑? 친구인데. 우리도 낄 수 있나? 여자가 12명인데. 우와. 좋은데? 6명씩 맡을게. 아쉽네. 우리가 이거 근처에 왔다가 그냥 네 만날 수 있으면 볼까 싶어하고 전화했었지. 보고 싶은데. 네 몇 시에 나가는데? 10시까지만 가면 된다 나는 거기. 맞나? 아 우리 너희 집 가도 되나? 우리 집? 알았다. 집 어딘데? 이게 웬일입니까? 부산대랑 현서 집이랑 가까워서 한번 전화해봤는데 오케이.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오라네요. 최대한 기쁜 티를 감추고 저희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. 택시 잡아라. 이미 간 거 아니야? 오우씨. 야, 빨리! 얘 왜 이리 느린데 이거? 성격이 한국 살이랑 안 맞는데.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. 왜요? 현재 카메라 켜도 되나? 된다, 누구나. 어? 니 스리랑카 때도 방학 안 하는 때도 있었잖아. 와, 현서야, 누구 집으로 다 와본다. 야가 두부가. 야, 두부 왜 털 다 깎았는데? 아, 출연했잖아. 와, 박현서 집으로 와보다니. 현서야, 니 좀 사나? 또 디비기 시작이가. 우와. 아니 방 봐봐. 우와. 아 이거 진짜 말하면 치워놨지. 아, 네 리얼한 삶을 한번. 이거 봐도 되나? 봐도 돼. 근데 그냥 그건데. 봐도 되나? 삼각대 같은 그냥 그런 거네. 캠 좋은 거.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다. 크리에이터들이 무난하게. 우리 거랑 똑같은 건가? 아니다. 디제는 똑같은데 시리즈가 많이 나온다 되게. 여기 오토튠 이런 거 바로 매겨지나? 네 방송할 때 근데 저걸로 뭐 쓰는데? 저걸로 막 음성 변조도 그렇지. 하고. 그렇지. 집 청소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? 아니다, 약간 프로페셔널해 보인다. 진짜. 좀 나 여기 계속 보게 된다. 네 약간 그거다. 그 저 뷰티 유튜버. 그래서 네 하는 김에 바로 네 화장하는 거 이걸로 바로 하자. 뷰티 유튜브. 뷰티. 네 이거 지금 화장하는 거 비포 애프터 약간 따라다니가. 그러니까 그걸로 컨텐츠 하나 만들자. 이미 그것만으로도 100만 구독자. 그러니까. 야, 네 생얼 깐 적 없나? 없다. 진짜? 완전 생얼 없을걸? 내가 그래서 일단은 네 얼굴 줌은 안 땡겼다. 되게 멀리서 찍었다. 잘했지? 고맙고. 두부야. 두부야, 신기하지? 검은 거 두 개 와서. 야, 나 해줘 안 다네. 꾸꾸기 한번 해줄래? 두부 털을 너무 거대같이 잘라버렸다. 야, 머리 듬성듬성 해라. 누가 잘랐는데? 내가. 맞기지? 그럼 스트레스 받을까 봐. 아, 맞다.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. 여기 여기나 들어보자. 이 심실적으로 되나?
침실 들어가 봐, 늦는다. 바라바바빠. 뭐 있는데? 진짜 많네. 어, 그냥 와 아, 진짜 침실이네. 야, 누구 하나 손 까먹고 그런 거 아니지? 집 좋다, 근데 맞지? 응. 화장실도 또 있고. 진짜 좋은데. 방 한 개. 이건 뭔데? 이것도 방이야? 옷방인가? 우와. 아, 옷방이네. 왜? 쳐다봐서 네 무릎 찍은 거 아이가? 아니 왜 너무 거지 발색이처럼 돼 있어. 아, 난 네 이 옷 이쁘더라. 아. 난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아 그래? 그럼 내 선물 줄게. 한번 입어봐라. 뭐 넣었는데? 아 이거 닫은 거 봐. 아, 딱 옷 보소. 연예인이다, 연예인이야. 연예인이지. 야! 오? 사이즈가 잠깐만 교복. 박현서가 이런 거 어? 이거 어... 이거 100% 이거 제 그 행사 복인데. 이거 박현서 이거 좀 이상한 옷 나왔는데. 아니 할로윈 데이 때. 그러니까. 아, 할로윈 데이 때. 아이디 그런 거 아이디. 이거 100% 그 남친한테 코스튬 플레이 그런 느낌. 네 할로윈 때 뭐 했었는데? 아니 할로윈 데이블 옷 샀는데. 사이즈가. 안 맞더라. 집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. 아니야. 아니야. 야, 근데 생각보다 진짜 집 깔끔하네. 깔끔해? 다행이다. 이래서 끝까지 만나자고 했구나. 적당히 하고 집에 안 가고. 아니 근데 이래서... 아니 진짜로 근데 집에 올 생각은 없었고 우리가... 밖에서 잠깐 인사 나려고 했던 거 같아.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 이거 있네. 우와 이거 왜 이렇게 굳었노? 옛날에 2013년 제일 잘 나갈 때 아이가. 와 딸 무겁네. 내가 그때 만났다 아이가. 어, 이 칼 안 탔으면 우리 만났겠나. 우리의 인연의 시작이지 뭐. 그런가. 거들먹거리. 오랜만이네. 내 말만 다 뭐라는 거야. 그리웠다. 야 현서야. 어? 오늘 그 팬, 만난 팬이 있다 아이가. 어. 내 보고 무섭다더라. 무섭다니까. 아니 근데 진짜 무섭다니까. 어 은근 무섭다면서 왜 이렇게. 아 근데 뭔가 방송 보다 약간 무서운 느낌이에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어. 생각보다 무서운 면이 있네요 이러는데. 그래 무서워.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후사리를 줘서 그런가?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눈빛도 무섭다. 눈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진지한 게 막 이렇게 무서운 어, 멘트 이런 거 좀 진지한 지금. 얘기할 때 눈알이 튀어나옴이 달라져. 평소에 들어가 있다가 튀어나와. 교수 말고 얘기하고. 옆에 앉았을 거다. 아까 평국 옆에. 아 진짜? 좀 아니 왜 무섭다고 했지? 내한테 하는 것처럼 했어? 그런 건 아니겠지? 아니 네가 느끼는 거랑 비슷하겠지? 그래 무서워. 진짜. 그리고 니랑 했던 말 똑같이 하더라. 엄청 밝을 줄만 알았는데. 그래. 또 말 수도도 없고. 한 번도 했는데 그걸 알아챘단 말이야. 그래 나는 수량 다 해내는 요즘 지렸잖아. 무서워가지고. 와 백도 많네. 없다 다 이런 거 백 같은 거 보여줘봐라. 와 현서 씨 진짜 소박하네요. 그래 명품은 안 보이지. 명품이 없네요 이런다. 그런가? 야 무슨 상관이고 씨 니자 이런 사람 자체가 명품인데. 갑자기 어 그 계좌 부서인가? 어 이거 베트남에서 산 거지? 아야 베트남 아이고. 아니고 방콕. 아 태국에서 샀나? 어 태국 진짜 좋대. 네. 아 니는 해외 갈 때 좀 같이 데리고 가라. 아 진짜 좋더라. 아니 왜 니는 우리가 출발시켰는데 왜 니 혼자 같이. 이번에 해외 모자에 또 갔다 온 건데. 에이 봐 싫잖아. 아니 그니까 뭐 같이 우리를 좀 그 저 어딘데 필리핀이네. 모두 투어 컨셉 투어. 이 아들 다 코피노가. 어 좀 약간 한국 사람 좀 생기지 않았어? 몇몇 애들은? 필리핀에 그럼 많다며. 진짜 많다. 아니 필리핀 있잖아 애를 낳는 게 축복이거든 걔들한테는. 그래가지고 절대 낙태라는 게 없어. 거기 약간 거기 기독교잖아 거의. 그러니까, 그래서 이제 뭐 남자가 없더라도 일단 낙태는 절대 안 하네. 어 무조건 그 기본 한 명당 한 여섯 일곱 명이 애가 있어. 진짜 신기하더라. 어디 여행지가 제일 좋았어 오빠들은? 왜? 남이 제일 좋은 거지. 아 솔직히 진짜 어디가 제일 좋았니?
스리랑카 아닐까? 스리랑카가 전 진짜 좋았지. 아 진짜? 왜? 태국 말고? 진짜? 진짜? 왜? 네 얼굴 한 대만 후려치면 좋겠다. 좀 배우고 얼굴 한 대만 후려치면 좋겠다. 아, 이 오랜만이다. 이 아, 스리랑카 생각난다. 또 이 아, 셀카 진짜. 여전히 여전히 그냥 카메라로 찍네. 뭐. 어플 안 쓰고. 아. 스리랑카 부부 재현. 대신 내가 앞에 있어 좋잖아. 고마워 오빠. 야 근데 생각보다 노멀하다. 뭐? 어, 뭘 바라는 건 내가. 생각보다 오늘 기대 이하다. 일단 저런 말 할 줄 알았다. 일단 나는 바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. 어, 왜냐면 약간은. 야 이거 툭가 몇 개. 오. 야 현수야 춥대 오늘 근데 니. 이거 코트. 조심해라 진짜 많이 춥더라 깜짝 놀랐다. 야 집진 나갈 생각하는데 뭐하냐. 아, 왜 이렇게 나가기 귀찮노. 진짜 자고 싶다. 나갈까? 나가시. 뭐라고? 내가 현수가 샤워를 안 해. 여기 왜 현수가 샤워를 안 해줄까? 아. 아니 그냥 뭐 그냥 우리만 먹고 그냥 안 돼. 근데 시술이 3개고. 아 아니야. 그런 게 아니다. 진짜 어르신. 괜찮은 기적거리. 와서 신속하. 아 근데 지금 나가기 싫어. 너 집 좀 아박하네. 야 엉덩이 이거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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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알보아 고마워 스리랑카. 술좀 한번 먹어. 뭐야? 다시 보재. 새벽에 전화하지 마라. 알았다. 다시 가. 근데 시내에 나가는 김에 우리도 좀 태워가지. 선배님은 같은 병행이긴 한데.